썰다가 자기야 자기야 개똥하던 짓 하고 있죠? 자기야 알죠? 안녕하세요, 최대치입니다. 오늘은 주방 보조의 칼질, 아주 초급적인 칼질, 저도 잘 못하는 그 칼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금방 밀어썰기, 당겨썰기, 그 다음에 일식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계세요. 저도 왜 이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썰으라고 하세요. 네,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썰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무슨 썰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밀어썰기 같은데 조금 다르죠, 느낌이. 나 뭐 앞으로 썰어라, 뭐 뒤 칼 뒷날로 썰어라, 뭐 앞날로 썰어라 이런 분들 계신데, 뭐 앞날로 썰면 좀 얇게 썰어지고 뒷날로 쓰면 좀 편하게 썰어지긴 하는데, 주방 보조니까 무조건 이제 위에 사람들 말을 따라서 지시대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혼이 안 나요. 그럼 이제 다량의 야채를 이제 지금 써는 작업 중인데, 그냥 뭐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대고 찍었습니다. 시장마다, 상황마다, 그 다음에 어떤 위에 분을 만났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런 말들이 전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주방 보조는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시키는 걸. 절대 토달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빨리, 다량을 빨리, 다량을 다시 한번 할게요. 다량을 빨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재고가 꾸준히 재료가 계속해서 뺑글뺑글 돌아서 재고가 상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상관이 없지만, 주방 보조의 칼질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하는 게 좋으냐, 뒤로 하는 게 좋으냐, 밀어 쓰는 게 좋으냐, 당겨 쓰는 게 좋으냐, 뭐 말들이 많죠. 밀어 쓰는 게 좋으냐, 당겨 쓰냐, 앞날로 쓰는 게 좋으냐, 뒷날로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뭐 어떤 칼을 가지고 어떻게 썰어야 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업장에 가서 거기 있는 위에 고참들한테 물어봐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붙은 거. 네, 저렇게 붙으면 또 혼나요. 보이시죠 저거. 저거는 제가 입으로 붙인 거예요. 저거 진짜 입으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입으로 붙인 겁니다. 입으로. 그렇게 저 정도로 그러진 않아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뭐 별 터치를 안 한다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뭐 가끔씩 터치가 심하게 들어오는 업장 같은 게 있어요. 당겨 썰라고 하든지, 아니면 혹은 무조건 밀어 썰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양파는 괜찮은데 대파나 잔파를 썰 때는 당겨 썰라든지, 아 파프리카 같은 걸 썰 때는 그 팔끝을 데워서 당겨 썰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설거저 주방보조 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주방의 사사로운 일들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소소한 팁들을 챙겨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 감사합니다.